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간의 항소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노관장은 재산분할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3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양측의 재산분할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재판부 판단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노관장은 항소심에 임하며 재산분할 요구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1심과 달리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노관장은 1심에서는 위자료 3억 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절반가량인 약 650만 주,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은 특유자산으로 봐야 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반면 노관장 측은 결혼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노관장은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습니다. 지난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노관장이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 원, 재산분할 현금 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역대 우리나라 재산분할 이혼 소송에서 나온 최고 요구액입니다. 노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SK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해 재산분할 액수와 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K 주식의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해 초에는 16만원대로 내려가며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 3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노관장 측이 가치가 유동적인 주식보다 고정된 액수의 현금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측은 재판부가 11일로 예정됐던 기일을 돌연 연기하고 일정을 다시 지정하기로 하자 전면전에 앞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노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은 변론 기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이 소위 재판부 쇼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관장 측이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쟁점을 본 소송에 추가로 주장하면서 그 대리인을 이 사건에 추가로 선임했다며 이에 대응하고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일반 가정의 경우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할 때 결혼 유지기간 또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결혼 유지기간이 5년 미만이고 어느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최소 30%까지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재벌가의 경우는 따져야 하는 재산이 상당한 만큼 분할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하면서 이 사장이 보유한 2조 5천억 원대 재산 중 절반을 분할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2020년 대법원은 141억 원만을 재산 분할액으로 인정했습니다. 2022년 11월 조승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 판결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전 남편에게 줄 재산 분할액으로 13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재벌가의 이혼 사례에서 나타난 재산 분할 분쟁, 천문학적 규모의 이혼소송의 경우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인정해 재산을 나눌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용입니다. 앞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은 그 자체로도 화제가 됐지만 억소리 나는 값비싼 이혼 때문에 더욱 세간의 관심을 받았죠. 해외에도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규모로 두고두고 회자되는 이혼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혼보다 재산 분할이 더 궁금한 해외의 세계의 이혼 커플 또 누가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렇듯 재벌가의 이혼은 국내외 할 것 없이 매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본래 재산 분할의 목적부터 재벌과 이혼의 쟁점, 향후 개선 방향은 무엇일지 신예림 기자가 이어서 전합니다. 재산 분할의 본래 목적은 결혼 생활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하는 데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분할 비율. 즉 공동재산을 얼마만큼 나눠 가질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분할 비율 결정 시 소득활동이나 가사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누가 더 많이 기여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을 둔 재벌가의 이혼은 어떨까? 재벌가 이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특유재산입니다.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특유재산은 부부가 혼인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재벌가의 경우에는 보통 기업 주식 지분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사노동, 내조 등으로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위해 협력했다면 특유재산일지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1심 재판 당시 노소영 관장은 가사노동으로 SK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최태원 회장이 가진 SK 주식 지분의 절반을 재산 분할로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SK 주식을 투기 재산으로 판단했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투기 재산과 분할 대상 해당 여부를 재판 실무에서 엄밀히 따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투기 재산이 아니냐를 엄밀하게 가리지 않고 다 분할 대상으로 한다. 분할 비율만 조정한다. 이것이 지금 실무의 례인 것 같은데 일본만 해도 일본은 그런 걸 엄격히 가립니다. 이것이 분할 대상이냐 아니냐. 원래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분할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청산적 요소 말고 부양적 요소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면 이거는 부양적 요소에 따라서 원래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이것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명백히 구분해서 하는데 일반 가정의 이혼은 특유 재산일지라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재벌가의 경우 기업 주식 등 특유 재산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업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면 경영권 변동이나 기업 존립,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판부의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가사 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인 주식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즉, 이게 경영권 방어 같은 거거든요.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한 판결이에요. 추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아내 맥킨지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마존 지분의 16.1% 중에 4%를 재산 분할로 이전을 했어요. 4%의 가치가 40조 7천억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형태로 재산 분할 합의를 했냐면 의결권을 베이조스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는 형태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넘겨줄 때 의결권이 여전히 베이조스에게 남아있으니까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괄적 의결권 위임 계약이라고 해요. 최근 노 관장은 2심에서 청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기업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액수도 2조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현금으로 청구할 시 기업 주식이 특유 재산으로 인정돼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부 간 갈등을 끝내기 위해 선택한 이혼. 이혼 중 재산 분할로 인한 갈등이 더욱 커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 간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법률방송 로앤피플에서는 법조계에 몸담고 있지만 눈에 띄는 경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특별한 취미 등을 갖고 있는 법조인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엔 조금 독특한 길을 걷고 있는 인물을 만나고 왔습니다. 손꼽히는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다 그래놀라 사업가로 변신한 임지영 모던그룹 대표가 그 주인공인데요. 인생 제2막을 시작한 임지영 대표,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듣고 왔습니다. 저는 모던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임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던그룹을 창업하기 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9년 동안 송무 변호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 말에 퇴사하고 2019년도에 건강한 간편식을 만드는 모던그룹을 설립을 해서 어렸을 때 꿈이 철들고 나서 한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냥 변호사, 그냥 법조인도 말고 정말 대형 로펌 변호사가 난 꼭 되고 싶다 이걸 되게 꿈꿨거든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그게 연수원 2년 차 한 3월쯤인가 4월쯤인가 그 1년 동안은 그냥 구름이를 다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죠.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숨이 잘 나가는 변호사로서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면 이제 한 6년 차에 이제 영국 런던으로 LLM 과정을 이수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지냈던 삶이 그냥 내가 원하던 내가 꿈꾸던 삶이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는데 그게 되게 여유롭게 그냥 내가 해먹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 되게 강. 가족들과 지인들의 관계를 무릅쓰고 6년여간의 기후공부도 고민 끝에 문 대표는 사업가로 변신했고 첫 사업 아이템으로 선택한 건 브레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업 아이템을 뭘 해야 되냐였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아 내가 그럼 진짜 좋아하고 내가 진짜 소비자인 분야 그다음 내가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해야 되겠다. 그래놀라가 5분 한 대만 있으면 만들 수 있고 그거를 포장하면 판매도 해볼 수 있으니까 작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였고 그래서 그런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서 건강하게 젊은 능력성을 높이고 야심차게 도전자로 뛰어든 그래놀라 사업으로 드러나 눈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희망에 차서 하고 싶은 일을 해보겠다라고 용기 있게 시작하고 제품을 만들고 그걸 막 론칭할 때까지는 마냥 신났어요.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판매가 저절로 될 리가 없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절박하게 잘하고 싶은데 뭘 해야 돼 잘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때가 참 힘들었어요. 2020년도 한 6월쯤에 제 창업 스토리를 실은 기사가 이제 네이버 메인에 실렸거든요. 너무 그 팀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푹 빠지는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있었던 분들이 또 막 입소문 내주고 또 후기가 막 쌓이니까 또 노출도 막 잘 되고 그러면서 계속 약간 부침은 있었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되어져. 과거의 저를 비추어 보면 창업을 할 때 정말 희망에 부풀어서 내가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은 희망이 있으니까 당연히 시작을 하잖아요. 그 희망은 갓되 되게 준비는 탄탄히 해야 한다. 특히나 사업을 처음 해보는 분이라면 작게 시작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차근차근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임 대표는 브레놀라에서 나아가 상품 개발을 통해 건강한 한계를 위한 발걸음이 전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처음에 이제 꿈꿨던 게 모던그루 그래놀라가 아니라 그냥 모던그루라는 이름으로 그래놀라에 한정되지 않는 브랜드로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거의 저처럼 되게 바쁜 사람들이 시간은 없지만 아무렇게나 먹기는 싫고 건강하게 먹고 싶다 이럴 때 되게 편하게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그런 간편한 건강식을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론칭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렇게 키워나가고 싶어요. 사별하고 자녀도 없이 혼자 지내던 70대 노인이 노안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두 달 만에 간병인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수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재력가였던 이 노인은 결국 사망했고 유족들은 이 간병인이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혼인신고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완벽한 상속 오늘은 치매로 발생하는 상속 분쟁 유형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판 전문가 법률사무소 율쌤 허윤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먼저 앞서 설명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 하면요. 이 강병인은 이 법적으로 자신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 유족 측은 할아버지가 정상적 판단 능력이 없는 치매 상태였으니까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변호사님 치매로 인한 상속 분쟁은 주로 어떤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길까요? 예, 그 모든 법률 행위에는 의사 능력이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네. 의사 능력이란 그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그 정상적인 인식력이나 또는 예기력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내지는 이제 지능을 말하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치매 질병의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이러한 인지 판단 능력이 결여돼서 의사 무능력으로 법률 행위가 이제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치매 상태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특정 자녀가 이제 증여나 또는 뭐 유언을 받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이 이러한 그 행위를 후에 알게 돼서 네. 그런 증여나 유언에 대해서 무효 주장을 하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분쟁 유형이고요. 네. 진행자님께서 오늘 또 설명해 주신 그 혼인 의사의 유무 그런 경우 같이 다양한 그 법률 행위에서 이제 치매로 인한 의사 무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뭐 무조건 이 의사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 의사 능력 유무는 어떻게 또 판단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이제 치매라도 항상 의사 능력이 부정되는 건 아니죠. 네. 치매도 그 정도에 따라서 뭐 흔히 뭐 경증, 중증 또 여러 가지 단계로 이제 나뉘고 네. 항상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원은 치매 진단에 대해서 어떤 의학적 소견과 함께 그 피상속인의 이제 평소의 건강 상태 또는 정신 상태를 비롯해서 그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그 의학적 소견과 대비해서 이제 규범적 요소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의사 능력의 유무는 구체적 법률행위 당시에 관련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고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증여나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네. 그 입증 책임, 즉 증명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치매 뭐 중증이라는 뭐 의학적인 뭐 소견이 네. 있어도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네. 뭐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뭐 고려해서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또 어떤 걸 입증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법률 행위 당시에 그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의료 기록은 존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최소한 이제 중증 이상의 진단 사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무효를 주장하는 그 법률행위 당시에 진단 자료가 없고 그 이후에 치매 진단이 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그 입증이 어렵겠죠. 네. 어쨌든 이 치매 진단은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뉘는데요. 네. 1단계는 이제 선별 검사라고 해서 보통 이제 MMES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인지 기능 검사라고 하는데요. 치매 진단 중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네. 수검자한테 이제 질문지를 주고 그 답변하는 내용을 기초로 이제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고요. 네. 2단계는 이제 진단 검사로서 전문의 진찰을 통해서 CDR이라고 하는 임상 치매 척도 검사 그리고 GDS라는 전반적 태화 척도 검사가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 검사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 뭐 요 검사 또 뇌촬영 검사 등 감별 검사가 이제 있게 됩니다. 네. 이런 모든 경우에서 이런 모든 검사가 다 이루어지진 않고요. 치매 정도나 이제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1단계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3단계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진단 자료는 또 이 의료인이 아니면 정확한 판별이 또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의료 기록은 또 이제 보통 감정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법원에 의료 기록을 제출해도 법원 판사님이나 이제 법조인들은 이제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능력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 치매 진단 수치만 갖고 의사 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고요. 예. 전문가인 의료 감정인에게 의료 그 감정을 맡기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법률 행위 당시에 그 의사 능력 여부에 대한 의료인의 의견을 묻고 다만 그 의료인의 그 의학적 소견이 이제 중요하게 고려되긴 하지만 네. 그것 또한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이제 절대적 기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고 그렇습니다. 의료인이 뭐 이제 의사 능력이 없거나 뭐 부족하다 이렇게 감정을 해도 그대로 뭐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소송에서 의료진 의견이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제 불명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예. 이러한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률행위 당시에 그 행위자의 인지 또 판단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주변인의 진술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의료진의 의견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구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 의료진의 판단이 배척되기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의사 능력을 판단하는 게 간단한 것이 또 아니잖아요. 네네네. 아까 소개한 사례에서 이제 법원이 뭐 할아버지가 치매였기 때문에 네. 이 혼인 신고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네.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혼인 신고가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변호사님 네. 어떻게 이 치매 분쟁에서 실제 의사 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저희 경험상으로는 굳이 이제 비율로 따지자면 그 무효로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그 법률 행위가 이제 증여, 유증으로서 그 대상 자체가 이제 부동산인 경우를 예를 들면 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법무사 등 전문 자격증에 의해 그 자격자에 의해서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예. 유언 중에서도 이제 공증유언의 경우에는 공증인 자격을 가지신 분들에 의해서 이제 절차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대부분 증여자나 유언자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과정에서 1차적으로 당사자 의사 능력을 확인하고 이루어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다만 이제 부동산 증여가 아니라 현금 증여거나 네. 또는 유언 중에서도 자필 유언과 같이 어떤 제3자가 개입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네. 행위일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무효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오늘 소개해 주신 그 간병인의 혼인 무효 네. 사건의 경우에도 오로지 간병인과 그 치매 노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법무사나 공증인에 의해서 객관성이 이제 보증되지 않아서 무효 가능성이 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사건은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해당 사례에서는 그 간병인과 치매 노인 사이에 그 혼인 신고가 무효라고 판단도 했습니다. 예, 그 만약에 그 부모님이 지금 치매에 걸리신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이 형제들끼리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완벽한 방법이란 있을 수 없겠지만 네. 제일 좋은 건 이제 건강하실 때 향후 이제 치매 등 이제 질환을 좀 염두에 두시고 부모님과 이제 자녀 간의 상속 문제를 뭐 유언이나 증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리 정해두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라면 형제 간 협의를 해서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성년후견 제도. 예예. 예. 예. 뭐 부모님 의사 능력이 뭐 문제 되기 전이라도 계약을 통한 임의 후견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요. 상황에 맞게 후견 제도를 이용하면 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때로는 이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치매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불안은 최소화하는 게 좋겠고요. 궁금한 내용은 변호사님께 여쭙거나 완벽한 상속으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율쌤 허윤규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